이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명백히 잘못한 것들이고 저희가 바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죄하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비는 것인데 그걸 하기 싫다,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자라나가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대학생으로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촛불집회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처럼 단단하게 깨지지 않는 그런 앞으로 잘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바위처럼이라는 율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